농민이 애써 수확한 쌀 수백 톤을 빼돌린 농협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려 14년 동안이나 범행을 이어왔는데 제보가 있을 때까지 농협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한 지역 농협의 곡식 저장 창고. 20년 차 직원 조모 씨가 곡식을 빼돌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02년부터입니다. 14년 동안 세 군데 저장 탱크를 돌며 훔친 벼와 쌀은 무려 300여 톤, 시가 3억 6천 5백만 원어치입니다. 말도 못해요. 직원들은 서로 불신이 들고 도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술 속에 있는 일이 발생했으니까. 훔친 곡식은 수매 원가보다 10%가량 싼 가격에 업자들에게 팔아넘겼고 돈은 차명 계좌로 받았습니다. 아예 업자들을 불러 한꺼번에 12톤을 빼가기도 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주로 다른 직원이 없는 주말이나 야간 근무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농협은 제보가 있을 때까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해당 농협이 매년 4차례씩 벌인 재고 검사는 물론 2년마다 하는 중앙회 감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수분 함량에 따라 달라지는 벼의 부피로 양을 추정하다 보니 애초에 정량을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오차 범위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감모량 범위도 있고 중간에 이렇게 제보 파악을 하는 거는 100%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닙니다. 해임된 조 씨는 훔친 쌀을 산 업자 두 명과 함께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